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는 3개의 타워 위에 큰 배가 올려져 있는 모양으로 지어졌으며 그 안에는 최고급 호텔을 비롯해 쇼핑센터, 카지노, 컨벤션센터, 극장, 전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내를 360도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57층 스카이파크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의 하이라이트인 인피니티 풀을 비롯해 유명 레스토랑과 휴식공원 및 전망대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멋진 야경을 감상하며 칵테일을 한잔할 수 있는 바와 클럽도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마리나 베이 샌즈 쇼핑몰은 늦은 저녁까지 편안하게 쇼핑하기 좋은 곳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싱가포르 로컬 브랜드 상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밤이 되면 호텔 앞 이벤트 플라자에서는 마리나 베이 속에서 로맨틱한 낭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정원 속 도시라는 싱가포르 컨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12개의 거대한 인공 슈퍼트리와 폭포를 중심으로 숲이 우거져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 그리고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는 플라워 돔 등으로 구성된 대형 가든입니다. 이곳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관광지로 넓은 공원 안에 다양한 테마 공간들이 모여 있는데 나무들 사이로 연결된 스카이웨이에서는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베이 이스트 가든에서는 강을 바라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저녁 슈퍼트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든 랩소드 쇼인데 아름다운 불빛들이 음악에 맞춰 연주되면서 가든 전체를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 로맨틱한 밤을 선사합니다. 약 4km의 싱가포르 강을 따라 고급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공원 등이 펼쳐진 리버사이드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쉼터이자 여행자들의 인기 관광 명소입니다. 리버사이드의 중심인 멀라이언 파크는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상이 있는 곳으로 바로 뒤에 위치한 더 플랫튼 호텔과 함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포토제닉 플레이스 중 하나입니다. 근처에는 두리안 모양의 아시아 최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에스플러네이드와 싱가포르 플라이어가 있고 강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보트키, 클라키, 로버슨키는 1860년대 싱가포르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현재는 강가를 중심으로 레스토랑 및 술집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 강가를 따라 운영하는 리버 크루즈를 타고 이곳들을 모두 감상한다면 싱가포르 여행 중 가장 낭만적인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올드시티의 중심에 있는 래플스 호텔은 싱가포르의 대표 호텔 중 하나로 1987년 호텔 개관 100주년을 맞아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찰리 채플린,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의 투숙으로 화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래플스 호텔 내 다양한 시설을 일컫는 래플스 아케이드에서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중 롱바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칵테일인 싱가포르 슬링이 탄생한 유명한 명소입니다. 근처에는 래플스 시티, 선택 시티, 마린나 스퀘어 등 초대형 쇼핑센터들이 즐비해 시내 관광을 하면서 쇼핑을 하기에 좋고 각종 박물관이나 세인트 앤드류 성당 등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양한 투어 버스로 싱가포르 대표적인 핫스팟들을 짧은 시간에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차임스에서 하루를 즐겁게 마감하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 초기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 지역들이 많습니다. 독특한 문화의 접점들을 따라 여행하는 것이 싱가포르 여행의 진짜 묘미입니다. 그중 가장 큰 지역은 차이나타운으로 중국인들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의 아랍 지역에는 19세기 아랍 상인들이 향신료, 커피 등을 들여오면서 형성된 거리로 현재 아랍 음식점, 잡화점이 거리를 따라 모여 있는데 하지 레인이나 아랍 스트리트가 중심이고 이슬람 사원인 술탄 모스크 등도 포토제닉한 관광 포인트입니다. 리틀 인디아는 1800년대 초반 영국 식민지 정책으로 이주한 인도인들이 정착한 곳으로 인도풍의 건물, 거리, 음식이 가득합니다. 싱가포르 동부로 가면 싱가포르의 옛 모습을 간직한 카통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말레이계와 중국계가 합쳐진 페라나칸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번화가인 오차드 로드는 가장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아이온 오차드, 파라곤, 니안시티, 탕스 등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들이 큰 거리를 따라 줄지어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이 백화점들의 지하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무더운 싱가포르 날씨와 상관없이 시원한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차드 로드 근처에는 트롱바루가 있는데 싱가포르 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용샥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분위기 좋은 브런치 레스토랑, 아기자기한 카페, 인테리어 상점, 예쁜 서점 등이 줄지어 있어 조용히 산책하며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나라의 이태원처럼 싱가포르 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댐시힐이 있는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바들이 모여있어 친구들과 편안하게 식사를 하며 한적하게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만다이 지역은 싱가포르의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최대 규모의 식물원, 동물원, 야생 조류 공원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을 합니다. 근처에 있는 조롱새 공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 조류 공원으로 8천여 마리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새쇼는 이곳의 자랑거리입니다. 싱가포르 동물원은 개방식 동물원으로 240여 종 2천여 마리의 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멸종 위기에 처한 40여 종의 보호 동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리버 사파리는 세계 7대 강을 컨셉으로 생태계를 그대로 구현하여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중국에서 온 자이언트 팬더나 매력 넘치는 핑크 팬더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트 사파리는 해가 진 후 총 8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진 동물원으로 트랙이나 지정된 산책로를 따라 동물의 생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센투사 섬은 모든 연령대가 좋아할 만한 즐길거리가 모여있는 관광지입니다. 이 섬의 하이라이트인 리조트 월드 센투사에서는 싱가포르 최초의 카지노와 동남아시아 최초의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어 언제나 전세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또한 시 아쿠아리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으로 거대 수조가 인상적인 관광지이고 어드벤처 커브 워터파크에서는 스노클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센투사에서는 수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아이플라이는 전문가가 직접 강습 및 체험을 함께 진행하면서 스카이다이빙 모습을 USB에 영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을 신나게 달리는 루지와 인공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웨이브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센투사 해변에서도 바다를 무대로 한 미디어 아트 쇼인 윙즈 오브 타임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입니다.